이 코너 모듈의 이는 일렉트라닉 전자식을 의미하며 코너는 차량 네바퀴가 위치한 모퉁이를 뜻한다. 기술적으로는 차량 바퀴가 있는 코너 위치의 구동, 제동, 조향, 현가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모듈 부품 조합이라 할 수 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서처럼 별도의 엔진과 드라이브 샤프트 등의 구동 관련 기계 장치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다. 이 코너 모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의 맞춤형 차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 자동차 생산 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모델을 대량 생산하는 것이다. 새 모델이 나오기까지는 개발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륜과 화륜, 이사륜 등 구동 방식에 따라 개발 범위도 달라진다. 이 코너 모듈은 이 같은 전통적 방식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각 바퀴 안에 차량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바퀴 배열, 즉 전폭 차량 좌우 너비와 화류 베이스 앞바퀴와 뒷바퀴 축간 거리를 조정해 차량 크기 소형차에서 대형차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전륜과 화륜, 이륜과 사륜도 이 코너 모듈의 탑재 방식에 따라 차량 사양에 대한 큰 변경 없이 쉽게 선택할 수 있다. 디자인 측면의 혁신도 기대된다. 이 코너 모듈을 사용하는 차량은 차체 디자인을 제약하는 엔진과 파워트레인 동력 전달계 등의 기계적 장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용이하다. 확보된 공간을 활용해 일반적인 차량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하고 유려한 디자인이 가능한 것이다. 이 코너 모듈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하다. 인휠 모터, 전동 브레이크 바이와이어, 전동 조향 스티어 바이와이어, 전동 댐퍼 이댐퍼 기술이다. 현대모비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련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인휠 모터는 차량 바퀴 내부에 구동 모터를 장착해 독립적으로 구동하는 시스템이다. 전기차나 수소전기차에 인휠 모터 4개를 적용하면 골사륜, 구동이 되는 구조다. 네바퀴가 각각 제어되기 때문에 코너링을 할 때 안정성이 좋고 동력 전달 과정에서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어 연비 개선 효과가 크다. 인휠은 올해 말 기술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동 브레이크는 유압이 아닌 모터의 힘으로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전자 제어 ECU를 통해 차량 앞, 뒤 바퀴의 필요에 따라 제동력을 배분하는 장점이 있다. 응답성이 우수해 운전자 입장에선 주행 중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현재 후륜형을 개발 중이며 올해 말까지 기술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동 조향 장치는 운전자가 핸들링을 하면 조향각 등을 센서가 인지해 전기 신호를 내보내고 이를 통해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전동 댐퍼는 주행 중 상하 진동을 흡수하고 주행 상황에 따라 차량 높이 차고를 조절하는 장치이다. 전동 조향 장치는 2019년, 전동 댐퍼는 2021년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코너 모듈은 기본적으로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친환경 차용 시스템이지만 자율주행차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로도 평가받고 있다.
구동과 제동, 조향, 현관은 주행 성능과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이 모든 기능을 통합 실행하는 이코나 모듈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대두될 전망이다.